이번 시간에는 센서를 알아볼 건데요. 사실 아두이노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센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실행을 시키는 액추에이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아두이노에다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는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알려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두이노에 사용할 수 있는 센서는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조도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초음파 센서, 마이크, 온수도, 그 다음에 인체 감지, 간압 센서 등 아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조도 센서죠. 이 조도 센서는 이 부분에 있는 그 빛의 그 민감도를 측정해서 이걸 전류장으로 바꿔서 주위의 빛의 밝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가 이제 이게 가속도 센서인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핀이 이 달려있는 상태, 이건 핀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가속도 센서는 이 XYZ축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실제 그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기울기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가속도 센서는 우리 스마트폰에도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 같은 걸 추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달리는지 뛰는지 또는 앉아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적외선 센서라 그 인체감지 센서라고 불리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여기서 이제 적외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적외선을 감지해서 그 감지가 되면은 여기에 신호가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사실 우리 복도 같은 데 보면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이 복도를 지나갈 때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할 때 이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센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센서도 있습니다. 이 센서는 이 위에 어떤 물체가 올라가면 올려가 있는 걸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이 위에 전기장 패턴이 바뀌어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센서가 있고 여기 보시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의 간격이 이렇게 휘어지면 변하게 됩니다. 이 휘어지게 되면 변하게 돼서 이 휨 센서라고 불리는데 이 변하는 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휨 센서를 예를 들어서 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문을 이렇게 여닫을 때마다 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문의 여닫이 같은 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센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휨 센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센서는 상당히 종류가 많고 이번 시간에 알아볼 센서는 이 센서를 갖고 수업을 할 건데요. 이 센서는 온도와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센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 종류를 갖고 있고요. 이외에도 초음파 센서, 여기 보시는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센서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센서를 구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많이 구매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스파크폰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센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파크폰 같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다프루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도 아주 많은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센서를 싸게 구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국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국내에도 이런 센서를 구매하시는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바이스마트 같은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두이노 관련된 이런 커뮤니티나 그런 데를 가서 보면은 이 다양한 센서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링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아두이노 스토리 같은 카페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링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로봇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 마트 그리고 동신전자 뭐 이런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런 센서류의 제품들은 사실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하고 이 센서의 정밀도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센서를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센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시트를 읽어서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살 때, 구매할 때 제공되는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문서를 정확히 읽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LCD 이 핀인데 LCD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핀 번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핀 번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핀인지, 그리고 이런 핀을 아두이노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만약에 잘 연결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LCD 패널을 쓸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연결해서 작동을 하더라도 오작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 부품이 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어떤 센서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 데이터 시트를 정확히 읽어서 그 녀석의 속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전자제품은 극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 모양새에 따라서 극성이 있죠. 이 극성을 만약에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이 부품이 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극성이 없는 부품도 있죠, 저항처럼. 그래서 이런 극성에 관련된 것들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과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저항 같은 거를 뭐 충분히 써주는 게좀 필요합니다. 우리 LED나 버튼 같은 연결할 때 저항을 조금씩 썼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처리를 해주면 그 회로 안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이 우리가 부품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온수도 센서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온수도 센서의 데이터 시트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센서는 DHT11이라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HT11이라는 이 온수도 센서 하나하고 저항 하나를 가지고 간단한 화면과 같은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를 보시면 이 온수도 센서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이 센서가 다리가 4개가 있죠. 이 4개 센서 중에 이 방향을 잘 보시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다리가 요 그라운드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다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다리는 여기 보시는 파란 선, 디지털 핀 2번에 연결되어 있죠. 디지털 핀 2번에.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 왼쪽에 있는 다리는 이쪽에 5볼트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 이런 식으로 핀이 꽂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회로가 바로 그 우리가 온수도 센서에 사용될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DHT 그11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이 센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DHT 11이라는 센서는 습도와 온도를 처리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센서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센서를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앞방향이고요. 요 뒤가 이제 판판한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패널에 이렇게 납땜돼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리가 4개고요. 여기서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거하고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센서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오버뷰에 보면은 이 센서는 그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데 습도 체크하는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이 정확도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20에서 90%의 습도
범위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온도는 0도부터 50도 사이에 있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리가 4개짜리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센서에 대한 그 자세한 스펙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소개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이죠. 어플리케이션을 그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MCU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두이노가 되겠죠. 아두이노 회로에다가 보니까 DHT11이라는 센서는 요 VDD, 요게 이제 전원이죠. 전원을 하나 연결을 해주고, 전원선으로 하나 연결해주고, 1번 선에, 1번 핀에다 전원을 연결해주고, 2번 핀은 MCU, 아두이노 쪽에 데이터 채널로 연결해주죠. 데이터 채널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핀은 사용하지 않고요. 4번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DHT11이라는 이 센서는 다리가 4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양쪽에 있는 그 전원선하고 그라운드선, 그 다음에 그 2번 핀, 2번 핀을 통한 그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선만 사용을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센서를 구입을 했으면 그 센서가 제공하는 여기 보시는 이런 그 문서가 바로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 센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센서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측정 범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측정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소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기존의 보드에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이게 가장 중요한 회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1번 핀, 2번 핀, 4번 핀을 어떻게 연결한다. 이런 연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화면에 보시는 4번 핀이 지금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는 4번 핀. 요게 이제 4번 핀이고요, 이쪽에. 그 다음에 가장 그 이쪽에 있는 핀이 바로 그 5볼트, VDD라고 표시되어 있는 1번 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가운데 2번 핀, 요 2번 핀이 이 디지털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죠. 디지털 핀 2번에 현재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매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방금 전에 봤던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회로를 구성했고요. 지금 이렇게 그 회로를 구성했으면 이 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 DHT11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는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 링크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DHT11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 문서는 대부분의 템플릿이 동일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인트로에 소개글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방법들, 하드웨어적인 결선을 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우리 방금 전에 알아봤고요. 이런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런 거는 어떻게 쓴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소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사용 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예에 대한 주의사항 몇 가지와 그 다음에 실제 얘가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과 CPP 파일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갖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DHT11이라는 센서를 제어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 건데요. 이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소스를 이렇게 긁어서 여기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갖다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고 요 파일 이름을 여기 보시는 요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그 문서에 있는 아두이노 사이트의 라이브러리 밑에 이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밑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요 파일, 그 라이브러리 파일, 그래서 DHT11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 밑에다가 파일명을 정확히 이렇게 기입을 해서 DHT11.h라는 헤더 파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CPP 파일로 하나 카피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 CPP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한 걸 갖다가 붙여넣어 가지고 이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도 역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헤더는 CPP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이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의 스케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지금 요 스케치를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 부분에 요 부분에 지금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한 게 이럴 경우에는 아두이노 스케치를 종료한 다음에 아두이노를 다시 실행시키면 그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치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밑에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한 DHT11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보이게 되죠. 이 라이브러리 항목이.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DHT11.h가 헤더가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웹사이트에 있는 DHT11.h 파일과 DHT11.cpp 파일을 DHT1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clude DHT11.h라는 걸 include 시키고 요 문장을 타이핑 해주면 이제 아두이노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겠다는 수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HT11 핀 2번 핀. 아까 우리 디지털 핀 2번으로 연결한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온습도를 체크하는 DHT11이란 센서를 가리키는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온습도 센서가 계속해서 이 온습도 값을 체크해가지고 PC에다가 출력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PC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로 이렇게 9600짜리로 연결을 시킵니다. 셋업에다가 시리얼 연결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뭘 하냐면 이 온습도 센서에서 값을 읽는 거죠. 리드를 하는 거죠. 그 핀, 2번 핀으로 되어 있는 걸 리드해서 그 읽어드린 값을 갖다가 여기서 체크해서 뿌리는 거죠. 이 값은 그 매뉴얼에 보면 그 우리 그 방금 전에 봤던 라이브러리 매뉴얼에 보면은 이 리턴 값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0번이면 얘가 센서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게 되는 거죠.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얘가 제공하는 그 습도, 그 다음에 얘가 제공하는 온도를 갖다가 변수를 갖다 뿌리면 현재 습도와 온도를 화면에 추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2초 단위로 이렇게 갖다 뿌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작동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미리 타이핑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파일을 한번 미리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타이핑을 해 놨고요. 이그 온습도 센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시리얼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시리얼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을 초기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온도를 정상적으로 읽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need라는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읽고 있으면 0이 반환이 되고, 그 0이 반환되면 OK를 찍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습도,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온도를 2초에 한 번씩 화면에 뿌리는 그런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작동을 시키면 시리얼 모니터에 그 얘가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현재 상태, 센서의 상태, 그 다음에 습도, 온도를 계속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습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 read라는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와 습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0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고자 하는 핀 번호, 지금 얘는 2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2번을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습도하고 온도를 가리키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습도를 가리키는 이 변수 값을 갖다가 써주면 그 습도치를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 데이터 시트에 있는 범위 안에 값이 표시가 될 거고요. 온도도 역시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된 온도 범위 안에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센서는 0도에서 50도 사이의 값을 온도에서 찍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값이 2초에 한 번씩 쭉 찍히게 됩니다. 이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필요한 센서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구매한 센서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읽고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구성도를 이해하고 그 하드웨어를 구성한 다음에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찾는 거, 찾아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쭉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이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관련된 부품 파는 사이트에서는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에서 제공 안 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을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두이노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로 쉽게 링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입한 센서에서 아두이노 스토리 같은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제공되는 아두이노 스토리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련된 질문을 올리시면 해당 제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실제 원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